늘 신속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스티반. 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DC주 수상 데이빗 이비와 이 주무부처죠. 주택부 장관 라비 칼론이 발표한 새로운 법안 이름하여 Short Term Accommodation Act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단기 렌트, 엄격한 규제 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BC주 정부가 파악하기론 2023년 10월 이 시점에 2만 8천 개의 단기 렌트 리스팅이 있다고 합니다. 2만 8천 개의 리스팅은 작년 대비 무려 2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돌려지는 렌트 장소들이 있다고 파악한 거죠. 정확한 수치는 1만 6천 개 정도로 BC주가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택난, 특히나 이 렌트비가 치솟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주범으로 보고 내년도 5월부터, 2023년 5월부터 아예 별도로 콘도를 사서 에어비앤비로 돌렸던 그런 매물들은 전격 금지가 됩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와우, 무려 하루에 벌금이 3,000불이라고 합니다. BC주가 아주 그냥 팔을 뽑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주거주지에 단독주택에 딸린 베이스먼트 스위트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또는 단독주택에 딸린 메인웨이 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뒷길에 있는 또는 뭐 코치홈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채의 세입자 공간을 단기 렌트로 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다 제출하고 세금도 내시면서 음지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양지에서 할 경우에만 허락되고 그 외 모든 단기 렌트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내년 5월달. 에어비앤비 측도 성명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밴쿠버 이 BC주 관광 산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액션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리액션도 있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 같이 이런 플랫폼에다 올릴 때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 번호가 꼭 공개해야 된다는 것도 이 법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보가 BC주 정부로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정부 차원에서 단기 렌트 관리 감독하겠다 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새로운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